태양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태양. 태양. 커다란 빛이라는 것도 태양. 커다란 빛. 네, 태양에 대해서. 태양도 곧 뭐야? 별이잖아요, 별. 태양은 별이죠. 별인데, 자, 우리 1단에서 잠시 배웠듯이 태양은 지금 어느 단계? 별의 단계 중에서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단계에 속해 있어요. 주계열성이 뭐냐면, 주계열성이 뭐냐면, 아까, 자, 주계열성이 뭐냐면, 아니야, 이따 설명해 줄게. 이따가 태양 내부 구조 하면서 같이 설명해 줄게요. 자, 태양은 별이고, 뭘 해? 핵융합 반응을 합니다.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지.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고. 대체로 다 뭘로 구성되어 있어? 대부분. 태양의 구성 대부분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수소나 헬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소나 헬륨. 그러니까 수소나 헬륨이 뭉쳐있음에도 얘들이 워낙 빽빽하게 뭉쳐있다 보니까 가벼운 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질량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렇다면 태양은 수소나 헬륨밖에 없느냐? 그건 또 아니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태양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원소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렌트겐 쫙 펼쳐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원소들이 쫙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걸 다 합쳐봤더니 그게 태양 연속 스펙트럼이 되었지. 그렇게 되고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 되는데 그럼 태양의 주 에너지원은 뭐냐? 바로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한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자, 아까도 적었는데 그럼 핵융합 반응이 뭐냐? 네 개의 수소가 네 개의 수소가 뭘로? 헬륨으로 바뀐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가 있는데 요 에너지의 값은 뭐냐라고 하면은 mc2라고 그래. mc2. 여기서 m이라는 건 질량을 의미하고요. 여기 c라는 건 빛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 살펴보자면 여기 4H인데 자,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이 얼마냐면 1.008이야. 1.008이에요. 헬륨의 상대적인 질량이 얼마냐? 한 개 상대적인 4.00, 한 3 정도 돼. 그럼 생각을 해봐. 네, 얘가 네 개 모였으니까 얼마가 돼야 돼? 얘 네 개 모이면 얼마야 돼? 자신있게 말해. 그건 그냥 곱하기잖아. 4.032 정도란 말이지. 근데 여기는 4.003이야.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마이너스 0.029만큼 줄어들었다. 그럼 요거는 어디 갔느냐? 라는 거지. 얘는 어디 갔어? 그냥 계산 잘못했을까? 질량 잘못 됐을까요? 어디로 갔어? 요게 바로 에너지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로 변한다는 거야. 등가 교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지. 요 발생한 에너지가 빛과 열로 쫙 퍼져 나가게 되는데 요겐 핵융합 반응이지. 핵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단위의 원자 핵이 서로 충돌로 합해지면서 더 큰 단위의 원자 핵으로 변하는 걸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반대되는 건 핵분열이죠. 핵분열. 판도라. 영화 판도라 보시면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 원자력 발전소. 이 원자력 발전소는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우라늄을 뭐 시켜서? 핵분열을 시켜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원자력 발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사능이 쫙쫙 발생하잖아. 이제 이게 붕괴하면서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늄이 나부로 바뀐단 말이에요. 나부를 작은 단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핵분열, 여기는 합쳐지는 거니까 핵융합.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북한에서 수소폭탄을 만든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수소폭탄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수소폭탄의 원리가 뭐냐면 수소를 충돌시켜 그때 발생한 폭발력을 가지고 폭탄을 생산하는 게 이게 수소폭탄이야. 여기 원자폭탄이라고 하죠. 핵융합 기술을 이용한 건데 요 조건을 마련을 하면 온도가 얼마쯤 돼야 되냐면 한 1000만 도씨 돼야 돼. 1000만 K.
겁나 높은 온도죠. 100도만 돼도 우리 손 집어넣으면 손이 다 익어버리잖아. 1000만도 얼마나 높겠어. 굉장히 힘들게 도달하는 거죠. 1000만도에 도달한다고 해도 얘를 도달시켰을 때 이걸 담는 그릇도 없어. 그래서 이제 뒤에 요거 한참 뒤에 6단원에 가면 이제 토카막이라고 하는 게 그 플라즈마 구조를 이용한 거 있어야 돼. 자기장 경험에서 온도를 쫙쫙 짜올리는 그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에너지로 쓰려고. 태양성 여기 맨날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발사. 머리 띄어라. 자, 그래서 요렇게 된다. 알겠죠? MC2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빛의 속도를 의미해 쓰이는. 그러니까 줄어든 질량만큼 빛의 사광으로 퍼져 퍼져나가는 게 태양입니다. 태양은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 크게는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보고 있고요. 내부는 이제 뭐냐면 여기는 핵,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복사층이라고 해요. 복사층. 그리고 여기는 대유층입니다. 대유층. 자, 그러면 요 핵융합 반응은 어디에서 일어났냐? 이 핵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핵융합 반응이 핵에서 일어나니까 여기서 발생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어? 요렇게 올라가는 거지.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 핵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복사층. 복사열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복사라는 게 뭐야? 에너지가 이동하는, 열에서 이동하는 방식 중에 하나잖아. 시연시연. 전도는 뭔가, 전도. 전도는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어떻게 이동해? 열이. 대류. 그래, 열 이동 방법이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 전도는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예를 들어 시현이가 여기까지 물건을 전달해야 돼. 옆에 친구들이라고 할 때, 야 물건 여기 옮겨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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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해서 옮기는 게 전도죠. 대류는 뭐야? 흘러서. 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 너가 직접 들고 가는 거잖아. 복사는 집어 던지는 거지. 에너지만 보내는 거야. 내가 물건 옮긴다 할 때 이 물건이 뭐냐면 에너지야. 그래서 옆에 있는 분자에 충돌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방식이 전도. 대류는 내가 직접 이동을 해. 분자 자체가 이동을 해서 가는 게 대류. 그다음 복사는 에너지만 이동하는 게 복사죠. 근데 이제 복사층이기 때문에 에너지만 이렇게 쭉쭉쭉 갑니다. 에너지를 이동시키지. 그러면 그 다음에 대류층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분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열을 받는 액체 상태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액체 상태, 기체 상태라고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류라는 걸 하게 되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올라오는 부분,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 자, 올라가는 부분에 온도가 더 높겠지. 좀 밝은 색을 띠게 되고 내려가는 부분에 좀 어두운 색을 띠잖아. 그러면서 이 광부 표면에 만들어지는 게 뭐가 있었어? 여기에 뭐가 나타났어? 시연. 광부 표면에 태양계 표면에 태양 표면에 나타나는 거. 그 네 글자, 네 글자. 쌀알 무늬 있었죠, 쌀알 무늬. 쌀알 무늬가 있었고, 쌀알 무늬. 그 다음에, 그 내려가는 것 중에 일부 이제 자기장에 막혀가지고 어둡게 보이는 거. 주변보다 어둡게 보이는 거. 태양이 한참 왕성 활동할 때 어둡게 나가지 못하고 묶여있는 거. 그렇지, 흑자. 쌀알 무늬나 흑점이 관측이 되고 광 표면이 관측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대기 쪽에서는 뭐 홍염이나 코로나나 플레어나 이런 거 체층 이런 게 관측이 되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심도 있게 그렇게 적을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대기 쪽에서는 뭐 체층 코로나 홍염 뭐 플레어 이런 게 관측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폭발을 했을 때 플레어가 일어나면은 저기 지구 쪽에 이제 자기폭풍 현상, 델린드 현상 이런 게 일어나고 그래서 지구하고
통신기가 막 마틴 가고 막 이런 게 태양의 역할 때문인 거죠. 큰일 났다. 큰일이다. 그래서 태양은 이렇게 되돌아. 그래서 이제 태양이 이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만들어내는데 이제 아까 그 만들어낸 태양 에너지 전 우주로 발산을 하는데 전 우주로 이제 쫙 보낼 거 아니에요. 태양 복사 에너지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지구가 받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 태양 에너지가 하는 일이 뭐냐? 태양 에너지가 하는 일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태양 에너지 도달함으로써 우리가 낮과 밤이 생기잖아. 자, 지구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태양이 빛을 전달함으로써 낮과 밤이 생기죠.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뭘 해? 식물 같은 경우는 태양의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해요?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태양빛이 뭐, 태양열이나, 뭐,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이용해, 발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태양이라는 일 중에, 태양이라는 일 중에 지구로 이렇게 에너지를 보내면, 이렇게 에너지를 쭉 보내면, 여기서 받는 에너지랑, 여기서 받는 에너지랑, 여기서 받는 에너지랑, 다니면서 받는 에너지가 다르잖아. 그치? 그러면서 에너지의 불균형이 초래가 된다. 그럼 여기는 계속 뜨거워지고, 여기는 계속 추워질 텐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에너지가 순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는데 대기 하실 때 배우셨어요. 대기 대기에서 나온 거. 그래서 뭘 에너지의 순환을 일으켜주는 거. 그래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에너지의 평형을 맞춘다라고 하는. 그럼 지구에서는 이제 뭐가 일어나? 뭐가 일어나? 태양 에너지 때문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난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 뭐 이러한 역할들을 담당을 하게 되지. 그러면 이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태양이 지구로 보내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냐? 99.99%야. 거의 100%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그만큼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저장시키잖아. 오랜 저기 머나먼 그 시대, 고생대 시대에 이 땅에 키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살고 있던 그 시절에 갑자기 지각변동으로 이 나무들이 다 메모리 됐어. 묻혔단 말이야. 그게 오랜 기간 땅속에 묵히고 묵히고 묵히다 보니까 뭐가 됐어? 뭐가 됐어요? 화석 연료가 되었다. 이 화석연료라는 게 땅속에 묻혀있는 건데 태양이랑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식물이 영양분을 받기 위해서는 태양의 빛에너지가 저장이 된 형태일 거 아니야. 그치? 태양을 받아서 영양분을 저장을 해서, 근데 그게 땅속에 묻혀서 화석연료가 된 거지.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나. 그럼 이러한 화석연료도 결국에는 뭐 때문에? 이 태양 때문에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이러한 화석연료도 결국엔 뭐다? 태양에너지 덕분에 생겨날 수가 있던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구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공급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지구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공급받는다. 맞을까? 틀릴까? 그건 아니야. 100%인 건 아니야. 지구의 에너지원은 크게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제일 많은 양이 태양 에너지고요. 99.99%를 차지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뭐가 있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에서 올라오는 열 에너지와 그다음에 방사능 원소의 붕괴열.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로 인해서 나오는 그 지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조력 에너지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게 너무 효과가 미비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요 태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그냥 낮과 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태양열을 보내서 이제 발전소 세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대기와 해수의 순환도 하고 있고 식물이 광합성을 함으로써 영양분을 동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식물의 광합성은 빛에너지가 뭘로? 화학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잖아. 여기도 관여하고 이 화학에너지가 땅속에 묻히면 그게 화학연료가 되는 거고 동물들이 섭취하면서 또 유기물이 되어가지고 또 계속 물질의 순환, 에너지 순환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요소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태양 에너지이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태양의 역할이다. 근데 그 태양의 그 에너지가 지구에 올 때 거의 대부분 다 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일부, 극히 일부, 선톱만큼 딱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에서 태양 덕을 많이 보고 있지. 태양을 많이 보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거. 만약에 태양이 1초로 딱 꺼지면 그러면 지구 이제 쌩 난리가 나는 거죠. 1초로 딱 불이 한번 꺼졌다 켜지면 그것도 이제 그거대로 또 문제가 되는 거지. 왜요? 응? 왜요? 에너지가 끊겨버리잖아. 1초는 못되지. 아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닌데 아 하루 종일 태양이 꺼졌다 생각하면 불이 딱 꺼졌어. 근데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야. 온도 확 내려가거든. 밤에 춥잖아. 밤에 왜 추워? 태양이 안 비치거든. 그나마 덜 추운 이유는 딱 하나야. 대기가 순환을 하니까. 근데 지구 전체가 어두워지면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겠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 공룡이 왜 멸종했을까? 공룡이 왜 멸종했을까? 우리가 운석 충돌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대 운석이 충돌하면서 어떻게 됐고? 뻥 하고 터졌고 그게 이제 뭘 덮어? 대기층을 어둡게 덮었는데 그럼 태양빛이 안 들어오잖아. 그럼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 일단 먼저 온도가 내려가고 식물이 광합성 못하니까 말라 죽고 그럼 동물들이 굶어 죽고 추위 때문에 죽고 다 죽어 그냥 싹 다 죽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몸집 잡고 먹을 거 있는 것들만 살아남아서 거기 이제 시대가 한번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태양이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적다 할 수가 없는 게 태양 덕분에 지구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 생명체가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거지. 빛 에너지가 그만큼 중요한 요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소중히 생각하고 숭배해야겠지. 그건 또 아니야. 뭐 태양을 숭배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저런 고마운 천체가 있구나 라고 그냥 생각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양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간다. 뭐 그리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어. 어떡하지?